안녕하십니까. 아님말고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가지로 한번 잡아봐. 페르시아에서 동아시로 들어온 안나 세력은 누구였나? 안나. 당연히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고. 왜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자신들을 안나라고 자칭했나? 동아시아 2000년 역사는 안나 발음을 한자로 제각각 옮긴 것뿐입니다. 그 근거로는 이 사골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최춘태 선생님의 책에서 출발을 하는데, 헬린더의 어원이 되는 카르떼에다가 안을 붙여가지고 카르떼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살았던 이 카르떼안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나? 저는 이 지구라트 짓던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고, 점을 치는 샤만들이고, 안나, 사람들이 사람이란 뜻. 고대 한어, 뭐, 여러 책에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한자가 뜻이 부족하니까 이제 한자 하나로 뜻이 여러 개가 막 출현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반대로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은 한자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 동아시아 역사처럼 안나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자를 가지고 그 반대로 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가 막 발생을 하는 거죠. 분명히 발음은 안나였는데 체로키 사람들도 뭐 저번에 보셨다시피 people 사람을 영유라고 합니다. 오또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면은 은냐은유 오또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냐은유 오또미 말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사람들의 사전을 보면은 알류은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은냐은유 알류은유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가 알류은유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은냐은유 이것도 오또미 사람이란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people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또미 사람들이 쓰는 말 또는 오또미 사람 이런 뜻으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나, 은냐은유, 엉이.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사람이란 뜻으로 훈이라고 합니다. 훈. 그것도 안이죠. 안. 은. 은. 자, 재팬 아이누. 엉이, 페루, 엉이, 멕시코, 오또미, 은냐은유, 페루, 꾀쪼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은유은유. 자,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살던 지구라트에서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 뭐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안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2000년 전에 안나, 3000년 전에 들어왔던 이 안나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발음으로 지금 흉노가 됐습니다. 흉노. 일부러 지금 한자는 안 적었습니다. 한자는 무덤입니다. 2000년 동안의 이 한자 언어는 무덤입니다. 무덤. 하면 팔수록 늪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H 발음입니다. 흐. 중국 애들은 흉노라고 합니다. 흉두. 흉류. 스 발음입니다. 흐, 스. 여기서 다이 사단이 벌어집니다. 몽골 사람들은 흔, 여기서 Q 발음이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K, 흔, 흔, 흔. 상고 한음으로 커, 드디어 이제 커 발음이 나옵니다. 콩나, 롱나. 또 여기에 그, 으, 나, 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나에서 앞, 뒤로 하나하나씩 단어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나에서 캐레가 나옵니다. 콩나에서 코리아가 나오고, 코리아, 코리아, 코리. 자, 그 다음에 신나에서 신라가 나옵니다. 자, 한자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자, 신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 흐, 스 발음이 다 빠지고 난 마지막에 남는 발음은 모음이 그냥 목에서 쑥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모음이. 그래서 흐스, 은나, 은나, 음누, 임나,
우리 광개토 대왕 비에 임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나. 그냥 안나에서 떨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음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사의 그 위에 음누 사람들, 음누. 그 다음에 안락 갈때 안나. 여기에서 이제 저코 비음으로 또 올라갑니다. 앙랑, 낭랑, 낭랑, 낭랑이 됩니다. 낭랑국이냐, 낭랑군이냐, 이것도 지금 막 문제지 않습니까? 비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낭랑크, 낭랑크, 올랑크, 올랑크, 올랑크. 자, 우리 그 역사의 경상도 지역에 고령가야가 또 나옵니다. 고령가야. 오랑캐가 나왔기 때문에 고령가야는 이것도 비음입니다. 걸령카야, 걸령카야. 고령가야가 오랑캐고 오랑캐가 고령가야였습니다. 신라가 왜 그렇게 쉽게 통일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 북쪽 지역에 오랑캐나 낭랑이나 비슷한 그 신라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쉽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대가야라고 읽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도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예요. 한국어를 할줄 아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계속 대가야로 읽고 있거든. 대가야, 대가야, 대가야. 이거는 큰 가야로 읽습니다. 큰 가야로 읽으면 여기 이게 흉노에서 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 큰 가야, 큰 가야, 큰야, 흥야, 안나. 아라가야, 이 지금 가야라는 것도 보십시오. 사람 인자 두개 붙인 거. 사람 일자 붙인 것도 없는 거,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예. 나라 이름 가짜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 야,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가이에. 자, 가짜가 위로 올라간 한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몇개더 있는데, 지금.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나라 이름 가로, 세로 읽기로 읽어야 돼요. 역사책은 이제 무조건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세로 읽는 원본을 갖다 이렇게 적으로 해야지. 참, 이 가로 쓰기로 된 거, 이거를 제출하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가로 쓰기로 된 거, 이거를 하니까 가이아라고 읽고, 뭐, 이게 다 흉노, 안나 사람들을 거기서 다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라 이거죠. 일본 해양시대 왕, AJ가 사용한 연호, 968년, 970년에. 이것도 안나라고 됩니다. 안나. 일본서기 안나. 일본 서기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한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격으로 자꾸 안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암나 또 뭐냐 임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안나였는데 결국은 흉노였는데 식나였는데 신라였는데 흉노고 신라고 신라가 흉노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부여. 자, 이거 지금 나무위키 가정 부여 이것도 결국은 발라 여기서 안라입니다. 안라 발라 안라 여기 안라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지구라트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됩니다. 이안 발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슴 평야 뭐쌀 불에서 왔다. 이게 자 몽골 원나라 이것도 안나죠 안나 한국한테 한나 이것도 안나죠 한나라 할때 한나 이것도 안나죠 은허 할때이 동이족의 고향 은나 안나죠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몽골 흠이 그 몽골 사람들 전통 그 노래하는 흠이 자, 여기에서 크, 흐, 스 이게 발음이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뚝 떨어져서 이걸 자기들이 만들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런 발음을 하는 그 문화가 천 년, 이천 년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크, 스, 흐이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한 목소리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켈레이, 신라, 안나, 낭나, 얼랑케, 걸랭카야, 칸가야, 킹노, 안나. 그리고 이두가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두가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두가 사라졌다라고
신을 받으러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두를 계속 살려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박큰길. 예를 들어서, 순수 한국어로 박큰길이라고 짓고 싶다. 근데 한자는 적고 싶어요. 동아시아 사람이니까. 한자는 적고 싶다. 이럴 때는, 큰길이면은, 큰 대자 쓰고, 길이면 길로자 쓰고, 그래서 대로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박대로, 한자어로는 박대로, 순수 한국어로는, 아, 제 이름은 박큰길입니다.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예, 큰 대자에 길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도식으로 다시 이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누 사람도 자기들 부족을 사람을 갖다 아이누 얼마나 이 안나 아인나 이 발음이 이 세력이 대단했으면은 부족 이름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올드 차이니즈 이 차이니즈 아닙니다. 올드 코리안으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니즈라고 이것도 지네죠. 지네 신네 신라 신라 이것도 신라입니다. 신라 발음은 신라는 결국 안나죠. 자, 이걸 오늘 볼 거는 이건데, 벅. 부. 중국 사람으로 부 발음한대. 우리는 벅. 자, 요거, 문제는 요거. 물음표 거꾸로 180도 돌려놓은 거. 이게 자음의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지금 유성, 인도, 마찰음. 아랍어의 아, 아잉, 아잉, 아잉. 이 발음. 자, 그래서 이게 바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둑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둑을 두다 할때이 바둑이라는 말은 점을 친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바둑을 복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둑 발음을 저 안에서 벅, 벅, 벅. 자, 저는 방금 바둑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들리기로는 복으로 들립니다. 복, 복. 근데 저는 분명히 목 안에서 꿀렁꿀렁 거렸습니다. 드 발음을 이게 복 발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떨어진 갈라져 나온 단어가 지금 이게 지금 복 바둑이 됐습니다. 복 바둑. 복도 음이고 바둑도 음입니다. 이게 훈이 아니고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훈으로 잡고 우리는 바둑 복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둑 복. 바둑은 복에서 떨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이 동이족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게 지금 바둑이란 단어 아즈텍 사람들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사전이 있는데 집에 책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이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그 책을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바둑 둘, 바둑 둘까지 딱돼 있습니다. 바둑 둘. 아즈텍 사람들도 바둑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단어가 바둑 바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고. 자, 그리고 이 곡식 곡자도 딸미자 들어간 거이 곡식 곡자도 이거죠. 여기서 곡식이란 단어가 그냥 툭 튀어 나옵니다. 여기서 곡식이 곡이고 곡이 곡식이고 툭툭 튀어 나옵니다.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아인 이 아인이 누구냐? 아인, 칸, 아인, 엉이, 응냐, 응녀, 알료, 응녀, 안.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못 찾으면 2000년 역사. 일본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수비하기 바쁘고 아주 괴롭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알라, 발라. 여기도 안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여도 결국은 안나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에서 왔습니다. 안을 찾아야 됩니다.